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자, 액션 토너먼트 프리시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던전 파이터 2016 시즌 1 프리시즌을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자, 앞서서 개인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단체전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단체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전에 개인전 2세트에서 이벤트를 공지해드렸었죠. 자, 이벤트 먼저 한번 당첨자를 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2세트에 피니시 스킬을 맞춰주시는 거였는데 정답이 뭔지 일단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답이 어떤 거였죠? 쿠나이 던지기라고 쿠나이 던지기. 네. 예전에 뭐 우리가 수리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쿠나이 던지기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세 분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먼저 김현도 해설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일단은 저는 정확히 스케일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꼭 수리검이라고 해도 어차피 통영상 김현도 마음이죠. 네. 그렇죠. 네. TJDDUQ1263님. 예. 귀엽게 말씀해 주셔서 예, 이분으로 예. 귀엽게 말씀해 주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귀여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귀여운 말투를 사용해 주신 분께 저희가 한번 추첨을 했고요. 네. 자, 또 한 분 뽑아 주시죠. 어떤 분이 좋을까요? WTJDDML123님. 수리검이요. 수리검 너무 세요. 이분. 자, 이분께도 만세라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뽑아 볼까요? 저는 가장 초반에 올려 주셨던 S987987님. 자, 두 번째 판 마지막 스킬 수리검 가로 열고 쿠나이 던지기입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써 주셨습니다. 이분께도 만세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김현도 해설 보고 좀 많이 웃어 달라고. 얼굴도 작고 어깨도 넓은데. 아니 이게 예.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개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예. 사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쉬는 시간 때 채팅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우리 김현도 해설이 약간 이제 끝나고 아 상성대로 가면 재미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네. 던파가 재밌다라고 했는데 개인 방송에서는 김현도 선수께서 아 김현도 해설께서 네. 개인 방송에서는 던파는 상성이다. 그래서 이거 태세 전환 아니냐 이런 맹공격이 있었어요. 어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원래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던파는 예. 스턱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스턱이죠. 던파는 예. 스턱이고요. 네. 네. 그리고 상성도 아니고 역상성도 네. 아니고 스턱이 문제였네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요. 예. 헌질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스톡은 배신하죠. 스톡은 날 항상 배신해요.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실시간 채팅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채팅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자, 뭐 탈크 잘 부탁드립니다. 현도님, 준현님께서 올려주시고 네. 계시고요. 아, 저건 좀 네 탈크라고 상의를 벗는 걸 이렇게 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런 뜻이었군요. 네네네. 뭐 김규영님께서 여기는 별풍선을 못 쏘느냐 막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아, 그리고 태세 변환에 대한 얘기도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실시간 채팅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김현도 해설에 대해서 혹은 뭐 저나 아니면 정준 해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방송에 통해서 가능한 질문을 되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 한번 받아보죠. 창우님이 저분들이 읽는 채팅은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네. 저희는 지금 유튜브 채팅 네. 지금 계시는 거기예요. 거기입니다. 거기 걸고 거기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또 뭐, 저희가 전부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오징어 버터구이님께서도 왜 어깨 깡패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평균적이지 않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 타고나셨나요? 아니면 혹은 어깨 운동을 좀 하시나요? 아, 운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운동, 예. 그러면 타고나셨나 보네요. 네. 네. 자, 또 뭐 질문 뭐 궁금한 게 좀 있으실까요? 김현도 선수 여자친구 있나요라고 감나무님께서 제가 질문 올려주셨어요. 있으면, 여자친구 네 있으면 제가 방송 안 했죠. 예, 아. 예. 여자친구 있으면 방송 못 합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못 하죠. 아무래도 아. 네, 여자친구가 있으면 예. 그 여자친구한테만 좀 올인을 하겠다. 네네네. 네. 그러면 아마 우리 김현도 해설께서 어느 순간에 방송이 굉장히 뜸하다 싶으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 이거 재밌는 질문인데요. 정준님 언제부터 스파테물 되셨나요? 스파테물이 된 지가 글쎄요. 김현도가 한 18살 때?
아, 그래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질문 주신 분이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퇴물이죠. 캐스터분에 대한 네. 질문도 있어요. 캐스터분은 예. 어디서 오셨나요? 뭐 저는 지금 스포티비 제가 작년 겨울부터 치러졌죠. 올해 초에 있었던 스포티비 공채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엘리트. 엘리트까지는 아니고요.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김현도 선수 여친이 한세민 선수라고 하는데 한세민 선수 남자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했고요. 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한세민 선수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세민 선수 말씀해 주신 다음 주에 경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또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체전이 준비가 됐나요? 네. 일단 뭐 선수들이 렉프리 중인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어떤 선수들 나오는지 만나봐야죠. 자, 그러면 단체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체전 저희가 먼저 그 단체전 개요 먼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자, 단체전 경기 먼저 대회 개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팀전 대진표 보시면 어저께 A조 경기가 치러졌죠. 악마군단과 타이폰 태권이었는데 악마군단이 먼저 첫 번째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말 그대로 압살해버렸어요. 확실한 피지컬으로 압살해버렸고 오늘 경기는 버거킹 스톰엑스와 노멀시 간의 대결인데 일단 팀명부터 굉장한 인성들을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팀명이 매섭기 때문에 네. 경기력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스톰엑스가 광탈을 하면서 이것이 네. 약간 디스하는 느낌으로 버거킹 스톰엑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디스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는 롯데리아 스톰엑스였네요. 예.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여기 제가 잘 아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김진 선수 네네. 오랫동안 활약했다. 이 선수 인성 굉장하거든요.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오늘 활약을 하는 버거킹 스톰엑스 선수들과 노머시 선수들 지금 조별 프로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버거킹 스톰은 넷마스터의 김진 그리고 김성진의 로그 이재혁의 소환사 그리고 문영서 선수가 이 팀의 타코우스죠. 그렇죠. 자, 어벤져와 스트라이커인데 오늘은 스트라이커로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남 스트라이커고요. 김진 선수는 연앤마스터로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에 상대하는 노멀시를 보시면 김서정원 선수부터 김상재, 이석호, 안현수 선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타코우스가 안현수 선수고요. 네. 네, 여기서 안현수 선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선수는 올해 고3 친구인데 던전 앤 파이터의 모든 캐릭터들 결투장을 자유롭게 모든 캐릭 IP가 1700이 넘어요. 오, 그러면 대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네. 그렇죠. 밥 먹고 던파만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선수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별 프로필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경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선수들이 초조해야 할지 제가 팀명으로 봤을 때는 긴장을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네. 서로 잘 만났어요. 이런 팀끼리 만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끝날 때 피니시 무브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리의 파동이라든지 예. 타임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개인전에 이어서 단체전도 본방사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의 MVP, 단체전 MVP를 뽑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가장 뭐 정확한 분석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재치 있는 MVP를 선정해 주신 분들께 한 분을 추첨합니다. 이번에는 한 분을 추첨해서 무려 3만 세라. 와, 3만 세라. 많이 들죠? 패키지 한 개 가격이죠? 그렇죠. 예, 와, 3만 세라. 자, 한 분께 3만 세라를 몰아서 드리기 때문에 MVP 여러분이 직접 선정해 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지금 저희 스포티비 홈페이지가 있죠. 스포티비 게임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댓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한 분을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커뮤니티의 액션 토너먼트라는 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실 팀 버거퀸 스톰 X팀입니다. 야, 이거 이름만 보자마자 빵 터지는 친구 4명이 보였네요. 킹도 아니고 퀸이에요. 김진 선수와 김성진, 이재혁, 문영서 이렇게 선수들이 속해 있는데 연앤마스터, 로그, 소환사 오늘은 남 스트라이커입니다. 어벤져가 아니라 뭐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게임도 패스트하게 끝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중에서 혹시 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선수 누구 있을까요?
아, 주의해야 될 선수보다 이재혁 선수하고 소환사 선수가 있는데 예. 원래 같은 팀이었던 한 분이 군대에 가면서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예, 예. 이 선수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아까 전에 팀원들끼리 제가 잠깐 선수들끼리 얘기한 걸 들었는데 이 이재혁 선수가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네. 하지만 뭐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팀 짜자마자 한 명의 선수가 나 군대 가야 돼 안녕 하고 사라졌대요. 갑자기 영장이 확. 자 그러면 이에 맞서는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씨입니다. 네, 이석구 선수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조금 많은 선수가 되겠고요. 서정원 선수 웨폰마스터, 김상재 선수가 여런처, 이석구 선수가 크루세이더, 안현수 선수가 아수라와 남스트리트 파이터를 쓰는데 오늘은 아수라로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도 참 다채로운 직업군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김상재 선수하고 온라인에서 거의 아이돌이라는 거의 아이돌급. 왜냐면 이 선수가 남런처였는데 대회 때는 런처로 나오거든요. 예. 런처가 과거부터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고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런처로 혁신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면서 또 예, 재밌을 것 같네요. 런처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쏴죽부터 시작해서 이 런처들이 예, 아 정말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대회에서만 그 양자 익스 스톡이 나는 바람에 아, 전설적이었죠. 예, 힘든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선수들의 얼굴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다. 뭐 특별히 들떠 있다거나 긴장하거나 그런 표정은 없었어요. 평상시 네. 그냥 본인 집에서 혹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의 양팀 선수들 얼굴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 팀에 일단 게임에 들어가기에 잠시 앞서서 양팀 어떤 쪽을 좀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이 친구들의 게임은 거의 또이또이하기 때문에 아마 반반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아 굉장히 전문용어 나왔어. 50-100. 50-100. 브레이키제기. 온라인이니까? 네. 그렇죠. 조금 편하게. 대등하다. 아, 네, 대등하다. 또이또이. 예. 이런 표현, 어차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슴이 확 와닿는. 네, 김현도 매력 있어요. 좋아요. 예. 자, 개인 방송처럼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수습은 우리가 할게요. 아, 예, 현도님은 하세요. 그냥.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양팀의 선수들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2대2 매치가 사라지면서 4대4 풀매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4대4 풀매치는 3대3으로 이루어진 대장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릴레이로 이루어지 지만 한 번 이기고 나면 다음 경기에서는 풀 HP로 참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던파 시스템 내적으로 아예 자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 만든 방식이어서 1대1로 계속 선수들이 방에 들어와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한 20초, 30초 정도 공백기가 좀 있을 거니까 그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버그킨 스톰 X와 노멀시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됐으면 말씀을 주시겠죠? 아, 아직 네.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네. 자, 저희 오늘 네. 김현도 해설께서 예. 네. 이 선수들을 많이 친하다고 하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선수들의 뭐 성향, 게임 성향이라든지 평소의 성격 같은 거 이럴 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들 인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예. 노머시 팀에서 크루세이더 이석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게임 내에서 길드를 만들었는데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정말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석호 선수가 저희 길드 부길마였단 말이에요. 예. 길드원이 700명 있었는데 다 강퇴해버렸습니다. 이야. 700명을요? 네. 네. 거의 컬처 쇼크였죠. 오. 네. 오. 강퇴한 이유가 뭐였나요? 그때 제가 살짝 갈고 썼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예. 본인의 분노를 예. 그냥 좀 뭐라고 했는데 미쳐서 예. 역시 네. 그래도 게임 정말 잘합니다 이 그런 친구. 화끈한 성격만큼 경기도 그 화끈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네. 뭐 700명을 강퇴했는데 상대방 선수 3명 4명을 못 쓸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김현도 선수와 함께하니까 방송을 함께하니까 네. 아, 이런 비하인드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김현도 선수가 평소에 개인 방송을 하실 때 네, 네. 좀 캠을 좋은 걸 쓰시나 봐요. 예, 제일 좋은 거 쓰고 있죠. 개인 방송할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좀 많이 다르다고. 죄송합니다.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예. 저희가 김현도 선수 앞에다가 개인 조명을 하나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도 선수 개인 방송에 저 한번 게스트 오라고 저 관객분, 아, 저 여러분들. 그럼 저 영광이죠. 주셔서. 영광이죠. 그러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예 영광이죠. 그럼. 네. 옛날부터 꼭 부르고 싶었던 분이 정준 해설과 그 네오플 밸런스 담당자분. 예. 밸런스 담당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깊은 이유를 예, 그렇죠. 예,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예. 아, 만약에 밸런스 담당자가 간다면 뭐 가긴 어렵겠지만 예. 간다면 그 방송 폭파입니다. 네. 네. 대단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근데 그런 일은 발생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준 해설하고 뭐 두 분이 워낙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은 뭐 개인 방송을 하신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액션 토너먼트 사상 최고의 명경기 두 경기가 있는데 예. 그게
김현도 선수와 현 밸런스 담당자와의 경기. 예. 그리고 김현도 선수와 정상천 선수. 이 동지겹전. 아, 예, 예, 예. 이 두 경기를 저는 최고로 수준 높은 경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또 이 향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그때 당시 혹시 추억이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아무래도 그 두 개 다 졌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아, 좀 약간 씁쓸한 과거이긴 한데. 예. 네. 그래도 뭐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던파리그 역사상 가장 멋있게 졌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졌어도 멋있으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됐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세트는 대장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장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양팀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들어갑니다. 자, 왼쪽이 버거킹 스톰엑스, 오른쪽이 노멀시입니다. 네. 김성진, 문영서, 김진 선수가 버거킹 스톰 X에서는 출전을 했네요. 초반 엔트리는 아무래도 버거킹 스톰 X팀이 조금 무리하게 시작했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오, 이석구 선수의 카운터가 좋아요. 아, 여기서 뛰어 올리면 한 번 어? 안 쓰네요. 참네요. 아무래도 플래시 글로브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허물벅지를 참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스매셔 이후에 바닥까지 긁어주고 이제 신선한 빛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공참타를 쓰겠습니다. 자, 김성진 선수는 날렵한 움직임을 통해서 약간 실력을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네. 디블랙톨 나왔고요. 플래시 글로브 나왔습니다. 이제는 방어형으로 플래시 글로브를 깔아주고 풀타임을 좀 벌어주는 거죠. 지금부터 크루세이더가 잘 시간을 다음 불그레이 이제 풀타임까지 버텨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김성진 선수는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엑셀! 들어갑니다. 네, 한번 캔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소닉 어설트로 잘 이었고요. 지금 엑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중 콤보로 이어야겠습니다. 자, 스킬 시간도 또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해서 공중으로 뛰어올리고 다시 재차 뛰어올리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다니트가 많기 때문에 스톡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죠. 네, 마무리도 깔끔하게 더블 피어스로 콤보를 마무리 지었네요. 자, 다시 한번 Y축사 한번 버리고 있습니다. 자, 신성한 빛 나왔고요. 네. 처로 들어가면서 압박하면서 디플렉트월. 방금 디플렉트월 약간 위험했었는데 잘 피했는데. 자, 망쳤어요. 공격 쓰면서 피했습니다만, 자, 플래시 글로브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플래시 글로브 타격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누워 버렸죠. 하지만 이후에 대처가 깔끔했기 때문에 이석구 선수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그. 아이고, 허리케인 썼는데 오히려 뛰어버렸어요. 네. 네, 방금 이성구 선수가 완전히 노린 거죠. 네, 공창타의 카운터가 좋았고, 방금은 정의 심판 위험했는데 잘 빠져나왔어요. 이제 허물벗기 쿨타임은 아무래도 좀 걸면서 운영을 하려고 할 텐데 아무래도 남은 시간 1분 15초 시간초가 중요하겠네요. 자, 허리케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쇼타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체력 많이 빼야 됩니다. 시간 잘 벌어서 엑셀까지 이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공중에서 버티컬 스파이럴을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여기서 실수가 없다면 엑셀까지 들어가겠죠. 네. 계속 공중에서 평타 히트핸드 모읍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타이밍을 한번 더 보고 자, 있습니다. 따라놓고 엑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까지. 연속으로 체력을 상당히 많이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빛이 끝나면 힐인드가 오겠죠. 역시 크루세이더의 강력한 생명력. 네. 네. 이석구 선수가 지금 많이 얻어맞기는데 이러면 다시 위험해요. 다시 한번 몰아붙입니다. 지금 생명의 원천이 없거든요. 자, 허리케인까지 멋지게 성공시키고 네. 아직 안 끝났어요. 허리케인 이후에 스탠딩이 너무 깔끔하게 넣었기 때문에 실수와 스톡이 없다면 이번 콤보에 로그라면 마무리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엑셀이 없더라도 말이죠. 공중으로 뛰어와서 끝까지 버티컬 스파이럴로 밀어야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공중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이석구 선수입니다. 자, 이제 라이트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뛰어놓고 뛰어서 콤보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소닉 어설트 이후에 마무리됐습니다. 콤보 진짜 길죠. 한 30초 때였죠. 예, 예. 뭐 공중에서 그냥 완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계속 뛰면서 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안현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안현수 선수가 아수라로 오늘은 출전을 했죠. 아수라와 남스트리트 파이터를 둘 다 사용하는 선수고요. 네. 파동 해제 타이밍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무서운 건 역시 파동 해제죠. 파동 해제와 지열을 이용한 견제가 무섭기 때문에 근처로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졌고요. 얼진 않았어요. 열파천 타이밍 깔끔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눕혀놓고 그리고 공 바닥에서 조금 더 바운딩 시켜야죠. 다시 한번 빙인이 빙인! 자, 빙인까지 안 얼었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얼질 않네요. 그래서 브레멘 쓰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로그의 타이밍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자, 김성진 선수 다음 선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체력을 많이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벗기를 먼저 제거를 한 이후에 빙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각인 많이 모았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명지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도 얼지는 않았는데 잡혔어요. 여기서 허물벗기 네. 사용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파동해제 쿨타임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파동해제 맞으면 원콤보에 끝날 것 같죠? 네. 하지만 그 전에
김성진 선수의 센스가 빛났죠.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사리의 파동에 의해서 체력 빠지는 거 계산하면서 엑셀 넣어야 됩니다. 자, 또 공중 쇼타임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체력을 얼마나 빼놓을 수 있을지. 이번 콤보에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소닉 가겠죠. 엑셀로. 엑셀. 자, 엑셀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트닝은 무리해서 잡지는 않았어요. 방금 좀 판단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수라는 최대한 견제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아무래도 대장전이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파동 한번. 오! 저렇게 그 허리케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무쌍타를 무시하고 뛸 수 있기 때문에 김성진 선수 침착했죠. 이렇게 되면 체력이 이미 반 이상 떨어지고 있는 안현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사리의 파동이 지금 예전만큼 데미지가 강력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또 공중에서 이미 20초 이상을 데리고 놀고 네. 있어요. 아직 엑셀은 없을 거거든요. 허리케인까지 연결시키면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엑셀 있네요. 엑셀 있어요. 야, 이거 잘하면 김성진 선수가 파동 해제만 조심하면 게임을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안현수 선수는 파동 해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허물벗기를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한방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기습적인 스킬을 로그 입장에서 노릴 텐데 그걸 또 알고 거리를 벌리다가 허리케인 올라갔습니다만 잡았어요. 거기다 무쌍파 방금은 잡기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끼었네요. 이거 자 과연? 이러면 사리의 파도 더블 KO 더블 KO 아니에요. 오, 예. 사리의 파동이에요. 사리의 파동. 아, 죄송합니다. 네. 안현수 선수가 갓갓으로 이겼어요. 아, 콤보가 지금 한 두 대만 더 들어갔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김진 선수가 원래 여스피파이어 유저였거든요. 네. 넷마스터 참 신선합니다. 아무래도 넷마스터가 먼저 나온 이유는 뒤에 있는 여런처를 의식해서 넷마스터가 먼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근처로 접근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잡더라도 스플릭스 이후에 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이 넷마스터는 없어요. 단 하나가 있긴 한데 사자구라는 스킬이 네. 하지만 그 조건이 성립하기 힘들죠. 이거 뜨면 얼어요. 다시 한번 뛰어올리면서 반대쪽으로 돌려야죠. 반대쪽으로. 예, 이제 반대쪽으로 방향 바꿨죠. 네. 다시 한번 빙인 갈까요? 내려올 때 완전히 다운되는 상황에서 빙인을 갈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얼었어요. 다시 한번 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초기화까지 했고요. 초기화 돼버렸거든요. 규모반 다시 한번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선의 내내 피해를 안 받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안현수 선수 침착하고 네. 좋습니다. 뭐 아주 정석적인 규모반으로 계속 다단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김진 선수가 냉가드를 조금 더 앞쪽에 깔았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방금? 아무래도 이렇게 견제하기 쉽기 때문에 자, 체력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을 퀵 텐데요. 퀵샌딩 없나요? 써야죠. 썼는데 자, 마무리됩니다. 뭐 방법이 없는, 막을 수가 없는 사자우의 나선의 콤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데미지 많이 줬네요. 자, 이어서 노멀시 팀의 마지막 김상재 선수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을 할 수가 있는 또 김상재 선수의 피지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환영폭세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뽑아올릴 수 있죠. 자, 바벳교 다시 한번 뛰어올리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로 빠지네요. 네. 조금 더 뒤로 빠지면 약 5초 후에는 일단 양자를 먼저 썼어요. 오, 방금 동선수의 카운터가 카운터? 하지만 역카운터. 자, 호랑이 힘 한번 솟아놔야죠. 자, 호랑이 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쿨타임이 됐을 텐데 네. 자, 다시 한번 몰아붙입니다. 아직 지금 스킬 쿨타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공중으로 뛰려고 하면 사자우 쿨타임 돌아와요. 자, 양자폭탄은 맞지 않았고요. 사자우 쓸 수 있고 기공장 날릴 수 있고요. 자, 바닥에 눕혀놓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총을 연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파방 쓰고요. 아무래도 또 이게 대장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를 깎아준 의미에서 이렇게 광충모도 사용해주네요. 네, 아, 지금 도약이 없는 상태여서 점프가 높지가 않았어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스킬까지 맞으면서 지금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냉가드 좋은데요? 양자폭탄 떨어졌는데 맞지 않았어요? 사자우가 안 들어갔어요. 예. 사자우가 범위 바뀌었습니다. 이번 콤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김상재 선수의 모습인데 네,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죠. 예. 자, 위에 한번 다시 뛰어 올리고 마무리가 되네요.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버거퀸 스톰도 마지막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죠. 문형서 선수 등장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상성이 좋지 않은 남스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런처가 도망다니면서 플레이를 하면 꽤 오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여런처 같은 경우에 한번 거리를 주기 시작하면 영원히 따라붙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동성에 있어서는 남격다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왔는데요. 슈퍼하머. 자, 슈퍼하머 켰죠? 자, 이렇게 네. 들어갔을 때 한번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공중심리전이었는데 이거 잘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하지 않았고요. 슈퍼머 때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반전됐죠. 여런처의 타이밍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쏴대는 여런처한테 지금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문영수 선수 띄울 수 있어요. 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맞죠? 이거 띄우죠. 자, 바베큐까지 이어지고요. 익스투드도 중력 초기화를 근데 안전하게 빠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도 남스컨은 한번 잡으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홍련질풍각인가요? 네, 홍련질풍각. 홍련질풍각. 데미지가 아주 좋은 스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갉아먹는 플레이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한번 띄워가지고 콤보로 끝을 봐야 돼요. 이번 슈퍼머 때는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을지. 이정선 선수 슈퍼머 나왔죠? 공중 뛸 때, 내려올 때 문제입니다. 자, 잡았어요. 걸렸어요. 자, 이거 하슬레 제대로 맛을 보여줘야겠죠? 야! 방금 맞았어요. 방금 약간 중력 초기화 콤보를 시전하려고 했던 동작이었던 것 같은데. 양자 익스? 자, 말씀드린 양자 그리고 익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 안전하게 빠지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마지막 선수와 마지막 선수 대립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약간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하머가 한 번 더 올 수 있겠는데요, 문영서 선수에게. 과연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네. 왜냐하면 또 이런 김상재 선수가 김저전에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걸렸어요. 이거 자, 끝납니다. 이어주면 이렇게 돼서 마무리됩니다. 여런처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네. 한번 잡히면 약하긴 한데 이 그 견제할 수 있는 동작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다가가기까지가 너무나 네. 많은 시련과 고통을 거쳐서 다가가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이 많이 빠지면서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뭐 로켓 런처와 맨손으로 예. 싸우는 걸로. 총을 들고 있는데 다가가서 싸워야 되는 스트리트 파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스트라이커였죠.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장전에 먼저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좀 이어지는 4대4 풀매치에서는 이제는 뭐 누가 나오는 모두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사실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을 앞서서 대장전을 봤을 때는 뭐 올킬은 약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네. 자, 저희가 대장전에 이어서 2세트 4대4 매치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4대4 매치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아직 준비가 됐나요? 네. 예. 자, 준비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진 선수와 김상재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엠마와 여런처죠. 약간 견제형 캐릭터끼리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김상재 선수가 방금 전 대장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선봉장에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냉가드 걸쳐서 지금 타격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금 더 바깥쪽으로 뺄 필요가 있었죠. 이거 양자 포턴으로 거리 약간 좁히면서 여던처가 네. 들어갔었는데 다시 빠진 모습이네요. 낸가드와 환영폭세를 조금 더 앞쪽에 전진 배치해서 공격적으로 써야 돼요. 지금 너무 아래쪽으로 몰려있잖아요. 이러면 네. 전혀 견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조금 더 안쪽으로 갔어야죠. 자, 접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만 김진 선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양옆 포탄 떨어졌고요. 네. 자, 이제 함부로 잘못 뜨면 이건 좋죠. 스탠딩 상태에서 여기서 HP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약간 심리전도 킥스팅이 심리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돼요. 바로 달라붙겠죠?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공중으로 뛰려고 하면 사자우로 떨굴 거예요. 여기서 사자우의 타이밍이 캐논볼 이런 견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요. 김상재 선수가 거리 벌리는 게 양자폭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래도 방금은 금강쇠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김진 선수가 더 맞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맞거든요. 자, 이러면 넷마스터 한번 보여주나요? 구석으로 몰아서 낸가드를 깔아줘야 김진 선수는 성공하는 건데 여기선 뜨죠. 그러면 바베큐로 다시 한번 뛰어 올리면서 화염방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김상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온라인에서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정말 안전한 플레이, 정석적인 플레이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긴장이 되는 싸움에서 상대방들이 오히려 더 말리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체력적인 상태에서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네. 자, 체력 차를 빨리 좁혀줘야 하겠습니다. 넷마스터가 돌진하는 움직임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연계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김진 선수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본인은 들어가다가 한두 대씩 맞다 보면 누적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요. 예. 체력이 지금 거의 1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김진 선수가 이렇게 하면 또 걸리죠? 네, 마무리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공격 다시 한번 떴고요. 익스트루더 한번 맞지 않았어요. 런처는 역시 스톡인가요? 네. 방금은 그리고 마무리됐습니다. 캐논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김상재 선수가 확실히 견제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견제하며 무빙하며 상대방이 네. 뭐 다가올 엄두를 못 내도록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플레이가 굉장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지금 캐논 공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공사죠? 공중사격의 네. 줄임말. 네. 네. 거의 총을 들고 완전히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냥 맨주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격투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낙하지 좀 잘 캐치해서 뭐 네. 김현도 선수라면은 철상고로 떨궜겠죠. 슈퍼하머 스킬을 한번 잘 쓰면 한번 네. 또 그 타이밍에 따라서 또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상재 선수를 누가 약간 저격하러 나올지가 약간 기대가 되는데 아마 문영서 네.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역시 네. 남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가 아무래도 상성이 좋기 때문에 약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4 풀매치는 체력이 풀 HP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된 상태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영서 선수 등장했죠. 이게 또 맵이 계속해서 설산소련장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슈퍼하마 하나만 받아보고 운영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콤보가 끝나면 슈퍼하마가 온다는 걸 감안하고 김상재 선수를 무리해서 끝까지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때리고 빠져야 돼요. 안전하게 때리고 빠진다면 또 헤이스트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슈퍼하마 타이밍을 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불렀죠. 문영서 선수가 히트 리커버리가 올라간 상태라서 좀 무리해서 달려들었는데 이거 공중에서 한번 잘 피했죠. 이 정도면 이거는 스트라이커가 또 오! 헤터 스켈러 이후에 연계가 좋았어요. 헤터 스켈터. 헤터 스켈터.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구석에 몰아붙인 상태에서 체력을 상당히 많이 빼주면서 체력적인 동등감까지 가져갔습니다. 홍현 질풍각에 이어서 이제 원거리 견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김상재 선수의 이 견제를 파고들 수 있을지. 자, 문영서 선수가 지금 계속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워낙 원거리에 있을 때 여런처의 이 견제기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직선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워요. 뛰었을 때 공중에서 저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견제 플레이 하고 있는 동안 또다시 슈퍼하머 타이밍이 돌아왔거든요. 문영서 선수 이번에도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을지. 오! 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베큐 당하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견제를 이어서 맞게 되겠죠. 콤비네이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준 선수가 오늘 익스트루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쓰네요. 이제 나왔네요. 이 선수가 원래 익스트루더를 1레벨만 찍고 주로 이렇게 마무리용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 같네요. 익스트루더가. 자, 문영서 선수까지 지금 체력이 거의 뭐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기회를 한번 가져오나요? 이번에는 홍염진 풍각 한번 제대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초기화가 되면 더 좋고요. 여기서 이전에서 계속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콤보를 이번엔 또 안전하게 또 네. 빠지는 모습이네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볼 만도 했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HP가 풀로 차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준 데미지는 의미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걸렸네요. 김상재 선수가 이제 견제로만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영서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도박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폭탄에 문영서 선수가 마지막에 한번 승부를 걸었는데 이걸 또 예상하고 양자 폭탄에 또 깔아놨네요. 수비적인 양자 폭탄에 네. 두 번째 선수까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랬으면은 무적 판정이 있는 잡기로 네. 잡기 이후에 무적 판정으로 좀 버텼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긴장들을 많이 한 듯한 움직임이에요. 여론초에게 두 명이 나가 떨어졌는데 이러면 두 명의 격투가를 연속으로 내보낸 게 사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다는 판결이 네. 나오게 네. 되겠죠. 로그가 나와야 돼요. 지금 다른 선수가 나와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소환사도 가능은 하겠네요. 아무래도 소환사 선수가 나오기에는 상성상 네.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금 4대4 풀매치의 세 번째 경기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진 선수가 등장했어요. 로그죠. 소환사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선수 지금 방금 캔슬됐어요. 허물벗기가 네. 캔슬됐죠. 허물벗기 캔슬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을 쓰러뜨린 김상재가 처음부터 또 좋습니다. 네. 자, 양자폭탄 타이밍 왔죠. 아무래도 로그의 허리케인이 부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김상재 선수의 모습인데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소닉 어설트 먼저 로봇에다 쓰고 옮겨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이번 콤보에는 네, 엑셀까지는 못 갑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공중으로 뛰어 올리면서 그 공중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주죠. 네, 바닥까지 잘 긁었고 이제 양자폭탄 이거 뛰겠는데요. 양자폭탄 맞으면 콤비네이션 다시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도 허물벗기가 쿨타임이기 때문에 여런초 네. 마음 놓고 그 콤보 연계할 수 있죠. 그런데 깔끔하진 않았어요. 네. 약간 안정적으로 갔나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허리케인 한번 쓰고 다시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 일어나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로그가 함부로 못 뜨는 게 자꾸 게틀링을 저렇게 위로 날려주잖아요. 야, 방금도 탑스핀과 양자폭탄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기회 잡았죠. 하지만 허물벗기가 있다는 점. 네. 이거 계속 자, 허물벗기 한번 썼죠? 네. 이제 양자폭탄 쿨타임 돌아올 때까지 김상준 선수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치가 상당히 런처가 안 좋은데 여기서 허리케인으로 한번 노리고 있는 김성진 선수인가요?
김상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거리를 벌리면서 견제만 해도 뭐 이렇게 또 마무리됩니다. 야, 여런처가 지금 3킬이에요. 이거는 상성이고 뭐고 그냥 다 김상재가 잘한 거죠. 너무 저는 조금 비등비등한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뭐 여런처가 등장해가지고 3명을 지금 내리 쓸어 담았어요. 그런데 허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마지막 상황에서도 양자폭탄이 오기 전까지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소환사로는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소환물들에 의존해야 되는 소환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거리 견제기가 있는 여런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지금 여론처. 지금 이렇게 되면 신나는 건 노머시의 나머지 세 명의 선수가 제일 신나죠. 아싸, 버스다. 버스도 이런 버스가 없죠. 그럼요. 그냥 안전한.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4대4 대장전의 4대4 풀매치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지. 이거 김상재 선수가 올킬하면 최초의 올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반대로 이재혁 선수가 올킬해도 최초의 올킬이자 최초의 역올킬이 나와요. 네. 자, 김상재 선수 다시 한번 뛰어 올렸습니다. 상성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정말. 자, 위상변 한번 썼죠. 아무래도 중화기 스킬, 굵직굵직한 스킬들이 쿨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소환물의 영향을 안 받고 좀 약간 공격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여런처의 입장이거든요. 3분 다 써야 돼요. 서로 3분 다 쓰려고 해야 되고 김상재 선수도 무리해서 들어가면서 맞느니 차라리 원거리에서 저격해주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김상재 선수가 약간 전판에서 손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약간 공격적으로 가다가 피해를 좀 많이 입은 모습이에요. 네. 다시 한번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뽑아내야죠. 바베큐. 소환물들이 그렇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줬으면 무리해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빠져야 돼요. 계속 누적 데미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괜히 근처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이재혁 선수가 지금 타이밍 한번 잡았습니다. 콤보의 정령 희생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플루토 이후에 플로스트 헤드까지 사용하는 소환사네요. 네. 자, 지금 소환물이 없다는 걸 차라리 지금은 빠져서 소환물을 더 소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소환물들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살짝 뒤로 돌아가면서 한번 타이밍을 봤으면 좋을 텐데 다시 알치베리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여런처 입장에서는 원거리 견제만 해주면 되고요. 갈가먹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위상변화 또 한번 썼죠. 위상변화 썼는데 잡혔습니다. 이걸 괜히 때리려다가 맞느니 차라리 뒤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누적 데미지를 주라는 거죠. 역시 견제가 화려한 런처인데요. 김성재 선수니까 올킬 나옵니다. 이러면 정령위생으로 소환물의 공백기가 나왔는데 그때 바베큐 들어가요. 자, 공중에서 마무리됩니다. 와우, 올킬이에요. 올킬. 와, 옆에 있는 선수가 심지어 끌어안았습니다. 버스 잘 탔다 이거죠. 버스가 도착지까지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안착시켜줬습니다.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소환사가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소환사로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4대4 풀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대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좀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로그가 조금 더 일찍 나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나왔어도 풀매치였기 때문에 HP가 다 100%였어서 엔티리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김상재가 그냥 완전히 캐리해버리는 슈퍼 캐리해버리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체전 경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양 팀의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만 4대4에서는 올킬까지 나오면서 화끈한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MVP도 뽑아야 되고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MVP 뽑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4대4 지금 풀매치를 보셨다면 MVP는 거의 한 선수에게 쏠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다른 선수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버스 탄 선수들도 레디는 충분히 뭐 충실하게 눌렀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약간 수고를 인정해줄 수 있죠. 예전에 한 명의 선수가 한 4강까지 올라오면서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경기를 한 경기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선수 MVP 줘야 된다고 실제로 준 적도 있어요. 네. 아니, 뭐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어떤 치얼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대회 경기 저희가 단체전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결과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시죠. 자, 액션 토너먼트 2016 시즌1 프리시즌 최종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단체전은 버거킹 스톰X와 노멀시 선수들의 경기가 있었는데 에이스 결정전까지는 오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세트 2세트를 확실하게 잡아버린 노멀시 선수들이었고 특히나 그동안 대회에서 많이 활약하지 못했던 런처, 그것도 여런처가 지금 풀매치에서 4명 올킬을 했다는 것 일대 사건이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름값을 한다는 게 좀 말 그대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오늘 김창주 선수만 보셨다시피 확실히 한발감 이 김상재 선수는 이름값을 하네요. 자, 넥스트 매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6월 4일에는 자 개인전에서는 매치 5, 매치 6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태양 선수와 남우영 선수 그리고 한세민 선수 약간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화한 선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결사가 큰 활약을 보여주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세민 선수는 정말 콤보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그리고 단체전 경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C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요미와 제닉스 테소로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제닉스 테소로 뭐 전통적인 강호죠.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요미 팀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버거킹 스톰의 또 형제인 제닉스 스톰을 꺾고 올라온 예선에서 팀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매치까지 여러분이 예고를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상당히 숨막히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네. 김상재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 여론초 본선에서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아닐까 이목을 끕니다. 일단 뭐 많은 플레이어들이 활약하고 있지 못했던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은 남그래플러가 정말 평정해버리는 대회였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여론처가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전 아까 전에 이벤트 MVP 여러분께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 댓글을 확인해보면서 MVP 한 명 뽑습니다. 삼만세라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한번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한번 볼까요? 어쨌든 현도 마음 아닙니까? 네. 한번 뽑아 주시죠. 김현도 선수 턱 꿰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당첨된 건 어디서 봤나요? 했는데 저희 아마 제작진 따로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JKCC1971971님한테 드리고 싶네요. 읽어주시죠 한번. 서정원 선수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응원단장으로서 엄청난 힘을 주는 서정원님이십니다. 이렇게 남겼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여서 이 선수를 읽어주셨나요? 네. 아니요, 그 버스 탄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버스를 참 잘 타는 네. 것도 능력이다 라고 보셨나요? MVP 이석호 이후 700명의 길드원 강태로 빅잼을 줬음. 굉장히 재밌는 네. 썰이었어요. 네. 네. 뭐 이 정도 많이 네. 많이 올려주셨는데 일단 뭐 현도 마음이니까 예. 자, 올려주셨던 1971로 끝나셨던 아이디 가지신 분께 저희가 3만 세라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본방 참여하시면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뭐 꿀잼 경기도 보시고 꿀 같은 세라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